이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없는데 거기에 메가시티라는 건 20년 전부터 착공이 돼서 아직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 지역에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 고치거리입니다. 그걸 좀 해결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청사가 1959년도에 건립이 됐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59년 된다고 초등학교 동기인데 그때 중구청사가 지어져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에 유성구청, 서구청, 동구청 다 신축된 건물들이고요. 얼마 전에 배덕구청이 저쪽 이사가면서 대전시에서 매입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 대덕구청도 83년도에 건립이 된 건물입니다. 거기에 따지면은 중구청은 그거보다도 3, 4년 정도 더 오래된 아주 낙후된 건물인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기존에 이제껏 그 중구청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의아감이 들 정도로 오래된 건물이더군요. 저는 중구청사를 그 NC백화점 앞에 메가시티라는 데로 옮기면은 메가시티가 갖고 있었던 흉물스러움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원도심의 여러 가지 지역 뭐 문화나 사회나 아니면 경제적 여러 가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 청사 부지가 꽤 넓은 부지입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3,000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중구청사가 약 3,500평 정도, 그러니까 11,706제곱미터에서 3,600평 정도 되는 이 넓은 부지에 청사가 이전이 되면 그 부지를 대전시에 매각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덕구청 자리를 대전시에서 매입하기로 해서 286억인가로 매입 약정을 맺은 보도를 봤습니다. 대덕구청 자리보다는 중구청장 자리, 중구청사 자리가 면적도 훨씬 넓고 또 지가도 훨씬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중구청사 가격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는 600억에서 7,800억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쓰고요. 제가 구청장이 돼서 매입해서 중구청을 옮기려고 하는 메가시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누군가가 인수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인이 두 번, 세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을 못하고 있는 사유인데 공공건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가격이 제가 들은 걸로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대가 800억대로 정부를 갖고 있습니다. 외벽의 일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까지 포함이 되면 추가 비용이 약 200억 정도면 도합 1000억 정도면 메가시티를 완공해서 중구청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대지는 약 평수가 편하겠습니다만 약 1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3,448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이 건평이 약 14,000평 정도 됩니다. 46,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주차 가능 대수가 270대 정도, 옥내 500, 지하 8층에 지상 15층 건물입니다. 거기에 뭐 일부 영화관 시설도 있고 상업시설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로 사용하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현재 중구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외에 중구청 산하 아니면 관계기관들까지 추가적으로 입주를 해도 여유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여유공간이 생기면 지상 1, 2, 3층이라든가 접근이 필요 용이한 지역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대덕구청이
이동 이전을 해서 질수 있는 거 비교를 해보면 대덕구청은 새로 가는 데가 새로 이사 가는 데가 약 3만 5천 제곱미터. 그래서 평수는 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만 8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옮기 메가시티 면적은 건평이 만 4천 평. 충분히 넓고요. 그리고 대덕구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덕구청 신청사 건립 비용이 1,2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예상하는 메가시티를 매입을 해서 중구청을 옮겼을 때총 비용, 추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1,0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경제성이나 경제적인 그 BEP를 따져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1,000억 재원을 중구에 자체적으로만 다낼 것이 아니라 현 중구청 사 부지를 대전시에 매각을 하면은 이 청사를 이전하면서 필요한 재원의 약 7, 80%, 적게는 60%에서 80%까지 부지 매각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 그현 청사 부지가 약 3,400평 되는 넓은 부지에 대전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중구청 제가 청장이 되면은 또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뭐를 넣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뭐 편하게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복합 커뮤니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유치를 해서 중국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석 3조, 4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메가시티라고 하는 흉물, 20년째 방치돼서 해결 방안이 없었던 흉물에 대한 민원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는 60년이 넘은 현 청사에 근무하는 중청 공무원 또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함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세 번째는 현청사 부지에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이나 법인이 유치가 됨으로써 지역의 인구 유입 또는 유동인구 유입이 돼서 지역 활성화 내지 원천적으로 항상 고민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도 보고요. 부수적으로 요걸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앙로 지하상가가 도청 앞에서 막혀 있거든요. 그거를 중구청 역까지 확장을 하겠습니다. 짧은 거리입니다. 뭐 거리상 굳이 따지면 100m 조금 넘지 않겠나 판단했습니다만은 중앙로 지하상가를 중구청 역까지 확장을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으로 확장된 옛 도청청사와 새로운 것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 중구청사 사이를 편하게 오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전역에서 열차를 타고 내렸을 경우 걸어서 지하상가를 통해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중구청장을 출마하면서 내놨던 슬로건이 워커블 시티입니다. 걸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걸어야만이 상권도 형성이 되고 사람이 모여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나 예술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더 쉬워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생각이 워커블 시티입니다. 둔산의 양 10차선 좌우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가 좁아지고 아니면 걸을 수 있는 여건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사람이 모일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가 표방하고 있는 워커블 시티를 이룰 수 있는 그 방안 중에 대전 중구청사를 메가시티로 옮기는 것이 큰 일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